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미래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 남평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이현주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대장동 가래떼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1회 총선에 출마한 남평호입니다. 오늘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후보의 쌍방울 김성태 조항과의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명하지 못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갖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성태 회장 및 임원들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다수의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쌍방울 후원물품 기부 행위 관련된 연모씨 등 익명의 제보자의 양심 선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강선우 후보보다 사회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보복이나 고소가 두려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신에 국민 앞에 진실을 찾아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의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 임원으로부터 쪼개기 관련 의혹입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3년 3월 9일자 UPI 뉴스 보도와 1호신문 인터넷판 지면기사 등 다수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1년 10월 28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이 1천만 원을 기부했고 22년 4월에 쌍방울 방 부회장과 그룹이면 한모 씨가 추가로 각 500만 원씩 후원해 21년, 22년 사이에 걸쳐 쌍방울 관련 후원금이 강선우 후보 후원금 계좌로 총 2천만 원 후원됐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금요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강선우 후보는 본 후보의 질문에 지역과 국회에 오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거시대 가까운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 강선 후보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및 임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시점입니다. 21년 10월 28일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보름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강선 후보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고 난 이후에 관료 차원에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에도 얼굴은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기업 관계자가 후원금을 받았다면 응당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에 거절하고 반납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오다가 만난 사람이 왜 후원했는지 알 수 없다는 해명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쌍방울 후원 물품 기부 행위 관련 의혹입니다. 앞서 21년 10월 28일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후원금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21년 12월 9일 강선우 후보는 강서구 갑에 위치한 강서 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같은 쌍방울 김세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받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후원물품은 강서구 내 31개 경로당의 어르신께 지원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선 후보는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역시 쌍방울과 자신은 무관하고 지역구에 전달된 행사로 참석했다고 해명합니다. 이 전달식은 파이낸셜 신문을 비롯한 10개가 넘는 매체에서 홍보성 기사로 소개되었고 사실상 강선호 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과 성과를 자신의 정책 성과로 둔갑해서 사랑했던 이재명 대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쌍방울의 후원 물품 전달식이 있었던 12월 9일 이후 며칠 후 저에게 제보한 제보자는 강서갑 강선 의원 지역사무실 연모 보좌관으로부터 물품이 많이 들어오니 강선 의원 지역사무실로 물품을 옮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동료인 K10씨에게 지시하여 별도 봉고차로 실려온 쌍방울 물품을 강선 의원 7층 지역사무실 강선 의원방에 70박스 넘겨주고 30박스는 본인들이 가져왔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박스에 담긴 물품은 쌍방울 로고가 있는 박스에 양말과 마스크가 담겨 있었고 강선호 의원 방에 있었던 70박스는 나날이 내용물이 줄어들었고 이후 제보자 본인이 요청한 1박스를 더 기부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옆에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에는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이 기부 물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오가다 만난 사이라던 강선호 후보의 해명이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액의 후원금과 거액의 후원 물품을 거기에 별도의 후원 물품이 지역 사무실 방으로 옮겨지고 다시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기부됐다면 정치자금법에서 제한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범죄이고 범죄 행위였다면 선거 기간임에도 감안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배임, 횡령, 대북송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 수많은 범죄 행위를 받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강선호 지역사무실 의원방으로 옮겨진 쌍방울 물품은 누구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김성태 회장의 선물을 지역 주민에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기부한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상식에 맞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특수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선동에 숨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후보직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짓 해명과 진실을 요구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강서갑 유권자를 우롱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강선호 후보의 어두운 민낯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강서갑 유권자들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수사를 통해 밝혀주시고 처벌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치가 할 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